안녕하세요.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오늘 당장 뭐 엑소 백현 씨도 나오고 올 여름에 좀 대형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네이처만의 차별화된 점, 차별화된 매력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으로 얻고 싶은 수식어라든가 목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일단 이제 여름이니까 많은 가수 선배님, 후배님들이 나오시는데 저희 네이처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일단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엠넷 리얼리티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아, 너희는 정말 기운이 좋고 너희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의 무대를 봐주시는 모든 대중분들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저희 네이처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선샤인입니다. 저희 네이처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음원 차트 차트인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몇 위? 몇 위는 아직은 아니, 구체적으로, 네. 아니 이거는 어떤 바람이니까 그래도 예상하고 있는 그게 점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그 이제 100위 안에만 들어 있으면 차트인만 하면은 저희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도 아, 꼭 차트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차트인 100위보다 좀 더 높게 잡아서 50 안에 들었을 때 혹시 뭐 이렇게 공약 같은 거 있으시면은 왜 이렇게 많이들 공약하시잖아요. 네. 뭐 이 자리에서 한번 내가 우리가 만약에 정말 차트인을 해서 50위 안에 든다. 예, 그랬을 때. 네. 예, 하나 해주세요. 입니다. 네. 50위가 아니어도 차트인만 하면은 네. 이제 대중분들과 팬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예뻐의 다른 버전, 내가 좀 멋져 안무 영상을 한번 공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공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장을 멋있게 차려입고 내가 좀 멋져를 한번. 아,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네. 동영상을 네. 올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곧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